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데스티니 가디언즈 외국 커뮤니티의 의견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. 짧고 간단하게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농담입니다. 요즘은 시즌 이벤트가 있죠. 이벤트가 시작할 때부터 수호자들이 엑소스트레인저에게 과자를 못 주는 것을 비판해왔어요. 이 친구는 엑소스트레인저에게 과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요. 왜냐면 엑소스트레인저에게 케이크가 많이 있어서라고 해요. 케이크라는 말이 영화 속으로 엉덩이라는 뜻입니다. 한국어로는 아마 쭉쭉빵빵이라는 수거 맞지 않을까 싶어요. 화나지 마세요. 농담입니다. 오케이, 계속합시다. 그 다음의 주제는 시련의 장에 대한 것입니다. 시련의 장에서 죽을 때 보통 쩡만 볼 수 있죠. 그 대신 킬캠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. 킬캠이 있다면 핵쟁이들도 훨씬 더 빨리 들키겠어요? 저는 동의합니다. 킬캠이 지금 시스템에보다 더 재밌어요. 제가 왜 죽은지,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기가 더 쉬워질 텐데요. 역시 우리 다 좋아하고 동의하는 주제도 다시 나타났습니다. 투력 제한이란 말입니다. 레이드나 행성을 드랍될 무기는 그 레이드나 행성을 데스티니 컨텐츠 금고당하기 전에 투력 제한에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요. 뭐 말할까요? 동의하죠. 근데 번지가 전투 제한 시스템을 바꿀까요? 저는 희망이 많이 없습니다. 레이드의 여명의 정수가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부탁도 있었고, 이언 던전의 옛날 아홉의 시험 무기를 파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제도 있었어요. 저는 그 아홉의 시험 무기를 거의 다 없어서 그 무기들이 랜덤팍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주말을 잘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